했던 투어가 저희가 했던 투어 중에서도 꽤 길게 갔던 투어였던 것 같아요. 뭐 시원섭섭한 네 그런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번 투어가 저희가 회의 단계에서부터 좀 새롭게 도전을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저 원래 솔로 곡들을 다들 했었는데 이번엔 듀엣곡을 했었고 그리고 큐시트 자체도 이제 되게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포맷으로 도전을 한 거고. 근데 이렇게 이번 콘서트가 이제 팬들의 어떤 그런 반응을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저희 팬이 뭐 굉장히 뭐 미국에서도 이제 인기가 있고 저희가 콘서트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라는 말은 들었는데 직접 가서 이제 직접 보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음악을 즐기는 건가 하는 맨 처음에는 콘서트 초기에는 들 정도로 되게 뭔가 생소했어요. 예. 무대에서 그 팬들을 봤을 때, 아, 이 팬들이 우리와 정말 우리 음악으로서 우리 무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소통을 하는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, 아, 이 사람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. 아, 이렇게 좋아하는데. 뭔가 더 좋은 것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? 지금 사실 앨범 준비나 이제 일본 투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, 앨범 준비에 조금 미쳤지 않나. 멤버들 모두. 저만 생각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지금 일하기도 너무 바빠가지고. 곡 작업에다가 막 안무 연습에 지금 일반으로 다른 걸할 새가 없어요, 지금. 행적 뭐 미친 거 아니야?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사실 그전까지는 되게 막 사랑하는 사람들 버림받아서 되게 상처받고 막 아파하고 어디 뭔가 구속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뭔가 컨셉적으로 팍 풀려버리니까 원래 우리가 지내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. 그런 게좀 어울리지 않나.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노래는 쓸 때는 그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. 네, 다른 걸로. 사실 주로 이야기에 쓰이는 내용은 사랑 이야기고요. 그리고 요즘 작업하는 곡들은 뭐 R&B 쪽으로 하고 있는데 또 몰라요. 나중에 또뭐 다른 거할 수도 있고요. 예, 요즘에는 그쪽으로 좀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가장 영감을 주는 거는 사람이죠. 제 경험인 것 같고. 예,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상상력을 추가한다고 해도 제 경험을 토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. 맨 처음에 했던 거침없이 하이키 그거는 그때 그 캐릭터는 그때 당시에 저랑 거의 정반대 캐릭터였어요. 그래서 좀 되게 수줍음이 많고 좀 소심하고 그랬던 저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캐릭터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밝을 수 있네?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? 사실 작품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바뀌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처음 알았어. 아, 이렇게 내가 이런 표현을 할수 있구나. 사람이 이렇게 놀려먹을 수 있구나.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좀 많이 느꼈고. 딱히 그런 거에 대한, 난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거는 딱히 없었는데, 최근에 좀 생겨서 악역 해보고 싶어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괴롭히고, 욕심 많고, 자비란 없고, 이해력 부족하고.
되게 이기주의적 이런 거 있죠. 예. 아니, 아는 분이 고양이 뭐 분양한다 그래서 고양이를 안 그래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분양 받아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나와 사니까 근데 부모님 집에 이제 뭐 강아지는 너무 너무 정신이 없고 그래서 고양이는 좀 얌전하고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쓰다듬어 달라고 했다가 휙 가버리고 막 이런 친구니까 아 고양이면 괜찮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 키우세요 이제 입원할 때부터 정감이는 그 뭐냐 그냥 집 사람이에요 곧 있으면 말을 할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은 식탁 옆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위에 올라가서 손님이 지켜봐요. 지켜봐요, 뭐 하는지. 보고 있습니다. 보고 이제 일어날 때 되면 내려가지고 마중 나오고, 이렇게. 사진 찍는 거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요. 그렇게 찍다가 어느 순간 이제 생일 선물로 카메라를 선물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, 아니, 이게 뭐야? 했다가. 제가 렌즈를 또 조금 망원제를 렌즈를 사가지고 참 자연스러운 게 되게 가장 좋더라고요. 렌즈가 광각이나 뭐 이제 다른 망원이 아니면 가까이 가면은 아, 요 정도 오면은 의식하고 차라리 이러든가 차라리 대놓고 보고 이러든가 계속 의식하고 있고 막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예 멀리서 찍은지도 모르게 망원으로 멤버들도 있고 사물 클로즈업 뭐 여기서 보면은 요기 이렇게 찍는다니까 예뭐 아니면 이제 이 뚜껑 이렇게 찍는다니까 이렇게 아 제가 최근에 책이 안 읽혀가지고요 예 최근에는 읽고 있는 책이 없고 학교 과제하느라고 이제 와 그거 읽느라고 책이 안 읽히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읽고 있는 건 없고 뭐 필독 도서라고 한다면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란 책이고요.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방향으로 무작위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, 그럼으로써 그게 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, 뭐랄까. 아무튼 그런 시선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. 본인의 진실이랑 상관없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걸 되게 크게 느꼈고, 그리고 다른 면으로도 느낄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이거 읽으면은, 저도 이 책을 읽다가 나중에 후반부 가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. 나중에 한 마지막 20장 정도는 정말 거의 한 3분 만에 읽은 것 같아요. 네, 이 정도로 네, 되게 재밌습니다. 네, 하티스트 여러분, 저희 투어, 월드 투어죠. 고크레이지 투어가 이제 끝났습니다.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고요.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무대,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거니까요. 네.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? 감사하고요. 사랑합니다.